안녕하세요. 다이코어스입니다. 클레마티스예요. 엄청 예쁘죠? 아이고, 참. 제가 한 4, 5년 전에 클레마티스를 묘목을 15,000원, 12,000원, 비싼 거는 18,000원 뭐 이렇게 주고 12가지를 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옮기다 보니까요. 제가 제일 처음에는 묘목이 어리다 보니까 이렇게 한뺨 되는 거 요런 묘목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서 화분에다가 키웠었어요. 그렇게 한 1년을 화분에다 키우다가 그 이듬해에 세 군데로 나눠서 지금 옮겼어요. 여기다 옮기고 들어가는 입구도 있고 저쪽에 단풍나무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많이 죽고 한 7가지 정도 살은 것 같아요. 여기는 세 종류가 있는데, 아방가로도 하고, 요아는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름 잃어버렸어요. 요아이하고 하얀색하고 세 가지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요게 피었네요. 세상에, 이렇게 예쁩니다. 작년에 푸른 게 하나 피었는데, 요렇게 예쁘진 않았는데, 아우, 정말 예쁘네요. 이렇게. 그리고 요렇게 올라가시면 이제 요게 아방가로드인데 그 꽃은 크진 않아요. 요것만 하나 이렇게 잘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요거 두 개는 이제 막 세력을 이렇게 뻗치고 있는 중이에요. 굉장히 또 예쁘죠? 어제 중부에는 비가 왔어요. 비가 와가지고 다막 쓰러졌네요, 이렇게. 아유, 이 후룩수도 막다 쓰러지고 꺾이고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기를 안 해줬더니 새로 피는 꽃도 많고요, 가는 꽃도 많고 그래요. 디기달리스 참 오래 핍니다. 밑에 이게 씨가 맺는 중인지 저는 요거 처음 키워봐서 잘 모르겠어요. 지황 꽃이 굉장히 오래 핀다고 하더라고요. 요게 월동도 잘 되고 늦게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예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요. 요건 지황이라는 거예요. 노란 창포가 저희 집에 지금 많이 피고 있어요.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피고 있고요. 요런 것들은 작년에 월동이 된다고 한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인데 이렇게 월동이 잘 되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양지, 뱀 딸기도 이렇게 하고 있고. 아, 이것들은 꽃이 안 피네요. 이건 홍양지라 그래서 이렇게 작년부터 이렇게 요건 옮겼어요. 백두산 양지라 그랬는데 옮겼는데 꽃을 요렇게 하나 지금 물어주고 있어요. 꽃이 안 피네요. 저도 꽃을 아직 못 봤답니다. 여기 온 이유는요. 요거 펜스테몬 때문에 왔어요. 요거 펜스테몬은 올해 새로 요렇게 요거 두 개, 빨간 거, 핑크색 요렇게 드렸는데요. 원래 빨간 게 저쪽에 있었는데, 제가 다른 거 심느라고 잃어버렸어요. 근데 월동 잘 됩니다. 중부에서. 보세요, 요거. 요것도 펜스테몬이에요. 요거 작년, 재작년에 심어 놓은 건데, 잘 되고 있거든요. 여기 뭐 별로 햇볕도 많이 안 드는데, 월동이 된 상태예요, 요게. 펜스테몬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중부에서 월동 잘 됩니다. 월동 요거 2년 했어요. 월동 그래서 알려드리고요. 자주달개비가 꽃이 피네요. 아이고 이것도 이쁩니다. 가만히 보면 번식을 너무 잘해서 조금 좀 그렇습니다요. 번식을 너무 잘해요. 요건 기린초인데 꽃 많이 맺혔네요, 올해. 그리고 말발돌이는 이제 다 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 참 요즘 예뻤죠. 작년에 요거 심은 건데, 요거 오공구름이라는 건데요. 이게 늘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늘어지는데, 꽃이 예쁘죠, 요것도. 3,000원짜리, 요거, 요렇게 심었는데, 겨울에 월동은 안 되고요. 하우스 안에서 이렇게 행인에 있었어요. 근데 햇볕을 보니까 요즘 아주 꽃이 막 엄청 이렇게 달아주고 있습니다.
바이솔 자리 탁 잡았네요. 화분에 있는 거 제가 여기다 이렇게 심었어요. 자리 잘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매발톱은 익어야 됩니다. 익으면 바로 직파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하얀 클레마티스가 이렇게 다 피었다가 지네요, 지금 이렇게. 여기가 3종이 있어요, 클레마티스가. 근데 잘 자라질 않아요, 어떻게 됐는지. 여기 건잘안 자랍니다. 솔채가 지금 저희 집에 지금 피네요, 이렇게. 굉장히 늦어요. 왜 이렇게 늦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댁에서 벌써 다 폈다고 하는데, 미니 솔채 이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 하설초가 빛 때문에 이러고 있네요. 은근히 이거 예뻐요, 하설초. 이렇게 하얀 백색이에요. 멀리서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아이고, 산수국 좀 보세요. 엄청납니다. 1미터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이거 막 삽목하고 막 잘랐더니 하우스님 그거 강전정 그렇게 하면 꽃못 보는데요. 이렇게 하시는데 산수국 제가 많이 잘라봤는데요. 꽃잘 옵니다. 이거 좀 보세요. 잘 오고 있죠? 잘 와요. 요거 미국 산수국 올해 이렇게 사다 심은 거예요. 핑크하니 이거 그러고 요거는 제가 키우던 건 색깔이 변해요. 이렇게 연두색으로 해서 보라색으로 청색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요건 구레나의 산수국 올해 드린 거죠. 그리고 요런 건 장미수국이고요. 저희 집 수국은 아직 이러고 있어요. 아직 꽃대 한창 지금 자라고 있는 중이고요. 요거 올해 드린 거는 잘랐어요. 이렇게 잘랐는데 한번더볼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 엄청 매화홀떡이 진짜 개화가 길어요, 이거. 엄청 예쁘죠? 아. 하모니 수국이요. 아유, 이쁩니다. 이뻐요. 이뻐요. 엄청납니다. 떡갈잎, 하모니 떡갈잎 수국이요. 큰 분에다 제가 이렇게 심었어요. 비가 와가지고 아주 그냥 아이들이 아주 머금고 있네요. 물매화가 이것도 한참 됐어요, 핀지가. 그리고 인간목 막 피워주려고 막 지금 돋아나고 있네요. 아이고, 이것도 오래 갑니다, 이것도요. 좀 뽑아줘야 될것 같아요. 뿌리가 하나 더 뽑혀 있네요. 깊이 묻어야 될것 같아요. 인물나지요, 예. 크리스마스 부시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해 주신 거예요. 아이고, 지금 아주 그냥 이뻐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번 가볼까요? 자, 바이솔 있는데 석죽패랭이 요즘 피고 있고요. 요거 무궁화호강 이제 피려고 저렇게 하고 있고요. 당화옥 참 몸살 한 번도 안 하고 아주 예쁘게 피고 있네요. 이거는 장미예요. 그리고 이건 찔레장미. 찔레장미 참 여러 가지 피고 있어요, 지금요. 너무 예쁘죠? 여러 가지예요. 한 일곱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얘는 가습했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비를 또 맞았습니다. 정말 색감 예쁘죠? 아이고, 올해는 아지랑이가 분을 갈아서 그런지 영 시원찮습니다. 이게 아주 노란 게막 쏙쏙 올라오면 막 정말 예쁜데요. 올해는 별로네요. 그리고 요거 노란, 요거 저기 뭐야? 등심 붓꽃이에요. 노란 등심 붓꽃. 앵초가 2차 개화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상태가 좋으니까 2차 개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콜지컴 꽃도 못 봤어요, 올해. 그, 가지고 올때막그 조금 좀 제가 그 발화가 된걸 가지고 왔잖아요. 꽃이 이렇게 올라온 거. 그게 그 올라왔다고 올해는 꽃을 안 보여주네요. 이제 이렇게 돼갖고 이제 이것도 누래지고 있네요. 얘도 2차로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나, 이게 고양이가 다녀갔나 보네. 또 넘어가 있는 거 보니까
막 밟고 다닙니다. 징긍징긍징긱. 목과감이 조금 더 피었어요. 이렇게 예쁘죠? 미니 풍접 쳐요. 아이고 정말. 아이고, 깜찍합니다. 깜찍해요 정말. 실패랭이 분갈이 했는데요. 비를 맞아서 그런지 전혀 몸살 안 합니다. 지금 이틀째예요 오늘. 그리고 요거 아이노간사시. 아유 멋져요 이것도. 지금 수영이 늘어져서 이렇게 멋지네요. 이렇게 화분하고 잘 어울리지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요거 황금 세라투스. 약간 조금 좀 잎이 빨개졌어요 여기가. 꽃을 피워야 되는데 꽃이 안 피고 이러고 있습니다. 개나미, 우리 개나미는 지네요 이제. 요건 한화빈 철쭉이라고 하는데요. 엄청 예쁩니다. 요거는 내년에 한번 키워보세요. 야, 이거 좀 보기보다 예쁩니다. 철쭉이. 철쭉에서는 아주 제일 저 신기한 철쭉인 것 같아요. 요 철쭉이요. 폴스타 향수국이요. 지금 이제 개화가 좀 됐죠. 그래도 많이. 아이고, 이 존재감 없던 얘 진짜. 이렇게 꽃이 피는데 꽃 오래 가네요. 요즘 한, 핀지한 5일 정도 됐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또 요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요렇게 하나 올라왔어요. 이렇게. 이름이 없이 그냥 이렇게 단체로 심어 놓으니까 이게 좀 나쁘네요. 보니까. 여기 뭔지 모르겠어요. 꽃이. 딱한촉 심었어요. 제가 여러 가지를 그 구근을 가지고 와서 한 화분에 심었는데요. 구근이 죽은 것도 좀 있고 이래요. 이쪽이 좀 죽어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모둠으로 심으니까 이름을 몰라가지고요. 요거는 유럽 물망초라는 아이인데요. 꽃이 요렇게 생겼어요. 유럽 물망초. 요런 물망초들은 약간 그늘에서 요렇게 키워야 잘 되더라고요. 너무 햇볕에 있으면 안 돼요. 요건 그냥 물망초라고 산 거고요. 이렇게 있고. 아이고야, 터리풀아. 너도 무거워서 넘어갔구나. 이거. 하, 예쁩니다. 이거 겹터리풀. 아이고, 정말 겹인데요. 겹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무거워서 그 비를 맞고 있어서 넘어가 있네요. 요것도 참 예쁘죠? 요거. 바이칼 지존이에요. 세력이 엄청나죠? 3년째 지금 요렇게 노지에서 활동 잘하고 요렇게 키워주고 있는데요. 요. 한 20송이. 꽃대가 한열몇개 올라온 것 같아요. 아이고야. 많이 피었습니다. 예쁩니다요. 백화등은 요 정도인데도 향기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요거 분홍 꽃대인가. 이렇게 있고요. 요것도 이름을 몰라요, 제가. 요렇게. 이름이. 지금 철쭉들이 많이 피고 있어요. 요거는 토동이 사장님께 선물 받은 철쭉인데, 그것도 많이 열심히 피고 있네요. 국수나무가 꽃이 이제 개화를 합니다. 이렇게. 선이 굉장히 예쁘죠? 저 선이 예뻐가지고 저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예쁘네요. 아따, 진짜 꽃보리 대단합니다. 제 주먹도 보통 주먹은 아닌데요. 제 주먹에 한세 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멀리서 보시고 도대체 이게 무슨 꽃이냐고. 아이고, 정말 예쁘네요, 알리우. 오늘은요, 별로 그 질문 그 저기가 없어가지고 꽃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무슨 패랭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참 패랭이가 이렇게 이 길이가 이렇게 길면서 이렇게 피고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양귀비. 양귀비 많이 피네요. 그리고 락스퍼가 여러 가지 이렇게 구저 이거 락스퍼를요 구매를 안 하고 이렇게 심으면 키가 이렇게 커요. 지금 건한 2m 정도 돼요. 이런 락스퍼가. 아이고, 그래도 꼿꼿하게 잘써 있죠. 요거는 핑크, 요거는 보라색. 뒤에 인동이 엄청나게 피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지금 개화를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오공 국화예요. 아까 오공 구루마하고는 또 다르죠?
옷이 모양이 이게 오공국화, 오공구름이 뭐 이렇게 같은 애라고 하는데 제가 구입한 거는 지금 달라요. 요거는 오공국화. 아까 거 처음에 초입해 보신 건 오공구름아. 오공구름이 뭐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솔잎도라지 월동시키려고 여기다 심었어요. 잘 피고 있네요. 요것도 당자 피기 찔레라고 하는데요. 요렇게 굉장히 장미꽃처럼 피고 있어요. 작년에 요게 10,000원 주고 샀는데 굉장히 작았어요. 요만했는데 올해는 조금 좀 커졌어요. 근데 제가 올해 복반 당자 피기를 조금 하나 드렸죠. 그 아이도 아직 꽃이 기대됩니다요. 아, 이 아이가 벌로랭이가요. 꽃이 요즘 안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햇볕 쪽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씨만 뱉고 꽃이 안 오고 있어요. 꽃이 와야 될 텐데 이거요. 첫 해라 저도 아주 이 궁금증이 아주 많은 아이입니다요. 눈 숫자인데 정말 예쁘죠. 보라색 보세요. 와, 진짜 예쁩니다. 요거는 에리몬 산철 쪽이라는 건데 장미꽃처럼 올해는 딱 이렇게 한 송이 피네요. 한 송이. 요 아이가 꽃이 피었어요. 요거 체리시이지. 월동시킨 거는요 올해도 역시나 안 됐어요. 중부에는 조금 좀 힘듭니다. 뿌리가 저기 그 월동이 되고 새순이 돋아나는 데는 올해는 안 돋아났어요. 그래서 제가 다 뽑아버리고 이렇게 보험으로 안에 하우스 안에 것만 이렇게 보험이 됐어요. 이거는 그 장마철에 이렇게 삽 먹을 하면 잘 되고요. 요거 헬리오 크래프트도 하우스에서 월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잘랐어요. 자르고 요거는 좀안 잘랐는데 이렇게 이제 꽃이 피고요. 이것도 잘 있고요. 구슬잔데인데 정말 예쁘네요. 어제 그제 이렇게 그 개화 되려고 하는 모습 있죠. 그거 보여드렸죠? 요렇게 돼 있을 때, 요렇게 돼 있을 때 보여드렸는데 만개를 했네요. 여기에요. 요런 상태였었는데요. 자, 요렇게요. 요 만개했어요. 근데 굉장히 예쁩니다. 요렇게 보석처럼. 반지처럼 이렇게 돼 있어. 어우, 꽤 멋지네요. 요 아이도. 꽃은 다 예쁩니다요. 시청자님 댓글에 요즘 구근들이 이제 많이 저기를 해서 그런지 아, 몇 분이서 질문을 하셨어요.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 요 구근을 좀다 캤어요. 요거는 튤립, 그다음에 요거는 저기예요. 크로커스 네 가지 새. 요거는 수선화예요. 이렇게 이제 캤는데 너무 늦게 캐니까 밑에가 다 이렇게 썩었어요. 지금 이 수선화는 요런 건 정시에 잘 캤죠. 이거는 수선화인데 이게 그 많이 이파리가 약간 남아 있을 때 캐야 되지. 이파리가 누렇게 다 돼서 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늦게 캐니까 좀 요런 현상이 있었고요. 요거는 그래도 정시에 잘 캤어요. 그런데 조금 그 초록이 조금 남아 있을 때 캐야 될것 같아요. 완전히 노래질 때 캐니까 이런 현상이 나요. 요런 것들은 구근을 제가 요거는 심은 거고요. 요런 거는 사온 거 흙을 틀지 않고 이거 본 거예요. 흙을 틀지 않으니까 저렇게 다 먼저 썩어버리고 흙을 제가 그 저기를 해가지고 알뿌리를 심은 거는 건강하게 나왔어요. 이런 건 사갖고 와서 심은 거잖아요. 그 사가지고 와가지고 심은 거일수록 빨리 캐야 돼요. 너무 늦게 캐지 마시고 이렇게 캐시기 바라겠고요. 구근을 꼭 캐야 되나요? 구근을 캐지 않고 화분에 보관하면 안 되나요? 막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저기를 하시는데요. 사가지고 와가지고요. 꽃이 있었기 때문에 분갈이를 안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분갈이를 안한 거를 구근을 안 캐면은요 이렇게 다 썩어요. 상토가 썩기 때문에 많이 썩었어요. 이렇게 이꽃 엄청 예쁘게 본 건데 이 자구 나온 것까지 다 썩어버렸죠. 이렇게 때문에 분갈이 안한 거는 꼭 캐셔야 되고요.
분갈이를 한거 있죠. 분갈이를 해가지고 뿌리를 탈탈 털어가지고 분갈이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요런 것들은 제가 거의 뿌리를 다 털고 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준 거예요. 이렇게 다 털고 한 거는 화분 채로 보관하셔도 돼요. 이렇게 위에 잎이 다 없어졌어요. 지금 이렇게 요거는 바람꽃이에요. 하늘바람꽃. 요거는 아네모네. 그리고 요건 설강한데요. 요대로 보관할 거예요. 지금 더 이상 물을 주시면 안 돼요. 이제 화분 채로 이렇게 보관하려고 어제 저쪽에서 요쪽 뒤에 베란다로 이제 이렇게 왔는데요. 더 이상 물은 주시면 안 되고요. 보관하는 장소는요. 비가 안 맞고 햇볕이 안 들어오고 그늘에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다가 보관을 하려면은 저는 그냥 여기에다가 이렇게 쫙 이렇게 놓고서 햇볕이 아침에 한 2, 30분 조금 들어와요. 밝은 빛이 이렇게요. 여기다 보관을 하려고 제가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이런 마땅한 장소가 있으실까요? 이런 장소가 없으신 분들은 화분에서 캐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굵은 식물 이렇게 이제 드렸는데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캐셔서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요. 아이고, 여기도 지금 많죠? 이제 꽃 지고 난 아이들 이렇게 해서 휴식하러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어젠지 이런 아이들은 비를 다 맞췄습니다. 좀 털어줘야 될것 같네요. 많이 탔어요. 많이 탔어, 저번에. 자, 국화들은 이렇게 자라면서 요거 순지르게 해주시는 거 아시죠? 이렇게 수시로. 수시로 이렇게 볼 때마다 순지르게 하셔야 아주 밥이 많아지면서 꽃이 많이 옵니다. 이렇게 수시로 따주시면 돼요. 우리 방울복랑이. 탄 건지, 물이 들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물이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이솔만 요새 신이 난것 같아요. 요 아이도 제법 물이 많이 들었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 여러 가지 이렇게 한번 또 영상에 담아 봤답니다. 감사합니다. 달콤했습니다. 행복하십시오.